밤새가 방앗간 앞을 지나칠 수 없듯 학생들 발길 사로잡는 것은 학교 옆 문구점과 분식집. 학교 옆 문구점 옆에 딱 자리한 이 분식점은 위치부터 합격! 나루토 김밥, 왠지 이름부터 난 하나만 판다는 프로 느낌 물씬 풍긴다. 아는 사람만 간다는 찐 맛집. 이 집의 메인은 김밥, 원조 김밥, 참치김밥, 치즈김밥, 매운 우엉김밥, 참매운김밥. 듣도 보도 못한 메뉴. 그래서 주문해봅니다. 다 잘 나가는데요. 그 중에서도 참매운김밥이라고 참치하고 우엉하고 섞인 게 있고, 그냥 우엉김밥도 인기가 많아서 다 잘 나가고 있어요. 하하, 이걸 보니 요 김밥의 주인공은 매운 우엉. 비법은요, 새벽 6시부터 깨끗하게 손질해 길게 잘라놓은 우엉을 두 솥 가득 삶습니다. 우리다 보면 흰색이 어느새 갈색되고요. 그래서 하루 종일 우엉 우려요. 우엉 우엉. 참치 매운 우엉 지단 올려 돌리고 돌리고. 참 매운 참 매운 김밥은 어른 입맛 저격한 효자 메뉴 되겠습니다. 하루 판매 300주는 기본이요. 밀려오는 예약에 사장님은 행복해요. 여기에 돈가스도 인기. 남녀노소 입맛 잡은 돈가스 주문까지 불납니다. 이런 찐 맛집이 여주에 있어서 행복해요. 그냥 입소문으로 나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서 입소문 나서 계속 손님들이 자꾸 한 분들 해가지고 찾아주시는 여주 시민들께 감사할 뿐이죠. 검색해도 정보가 잘 안 뜨지만 여주 사람은 다 아는 여주 찐 맛집 발굴 성공!